제2화 살인 경험을 사고팝니다. 직원이 AI인가요? 할게요. 그럼 저희가 독일과 스페인 중 한 곳을 선정해 수술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내가 구매한 화장품,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일까? 내가 구매한 화장품,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일까? 컷! 언니, 10분 쉬었다 갈게요. 제이야, 대사할 때 너무 뻣뻣하고 과장된 것 같아. 그리고 시선은 카메라 넘어 저쪽. 저쪽 봐. 네. 10분 쉬었다 갈게요. 네. 잠깐만. 표다. 괜찮았나요? 얼굴 좀 풀고 안경 너무 좁게 사지 말고 친구한테 말하듯 대사해보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유명 감독님. 임신 12주까지는 태아가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로 유산 위험도가 높아요. 진이가 이유진 고객님께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알코올, 카페인, 약물 등 복용하면 기형, 유산의 원인이 되므로 꼭 주의 당부드려요. 영상 진단 결과 현재 이유라님의 태아는 매우 건강합니다. 우와, 정말 축하드려요. 기억이 왜곡되고 있어. 내가 노트했던 일정과 기록이 완전히 달라. 저는 당신의 정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누가 사주했지?
회사가 내 머릿속에 뭔 짓을 한 거야. 이 기억은 잘못됐어.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내 예상과 다르게 뜻밖이었어. 살인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매우 착한 여자라는 게. 젊은 여자가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을 때 외국인 남자 간호사가 그녀를 추행하고 임신시켰어. 복수를 하는 경험을 요청한 거야? 아니, 복수에 필요한 방아쇠를 주저하지 않고 당길 수 있는 경험이면 된대. 그리고 고객은 그 동생의 친언니. 들리지 않는다는 건 어때? 고요하고 적막해. 고통을 참고 있는 게 느껴져. 이 외로움을 매일매일 견뎌내고 있다니. 이 고객은 여태 벌레 하나 제대로 죽이지 못했어. 언니 그게 무서워? 언니 나왔으면 어떻게 살 거야? 단호함. 주저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단단한 결의를 만들어서 보내줘. 지금 내 타깃은 살인사건을 일으켰지만 처벌받지 않는 남자라고만 되어 있어. 더 구체적으로 그와 내 개인사를 시나리오에 넣어줘. 고객과 똑같이 동생의 복수라던가.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일을 그르칠 수 있어. 감정 따위로 난 실패하지 않아. 그래, 넌 베테랑이지. 안녕하세요, 유지 씨. 수어로도 소통 가능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음성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 디에고 멘도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걱정되는구나. AI 3원칙 첫 번째. AI는 직간접적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를 살인하게 되잖아. 내가 최초야? 아니, 네가 최초는 아니야.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으로 그 원칙은 깨졌어. 목표는 언제 도착해? 지금.
이제는 어린아이를 폭행하고 끔찍하게 살해했어. 그런데 예쁜 가족이 있네. 이 남자 날 아는 것 같아. 방아쇠를 당길 명분이 더 필요해. 피해자의 마지막 기억을 재구성해서 보낼게. 이게 인간이야? 신이 인간을 잘못 만들었거나 인간이 신을 잘못 만들었거나. 지금 기분은 어때? 뭔가 깨달은 얼굴인데. 이럴 때 너라면 뭐라고 할까? 위스키 한 잔으로 인간을 알아버렸어.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기분은 어떻습니까? 말해, 수지야. 가난을 사고 싶어. 가난을 사고 싶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인공지능에 탑재된 어떤 자동차가 사람을 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건데 결국 사람이 죽었죠. 또는 숱한 딜레마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민식이법 같은 게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스쿨존으로 진입했을 때 상황과 그렇지 않을 때 상황들을 사전에 학습을 해서 어떻게 사람을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인공지능 그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텔레그램 사건이라든지 범죄자들을 똑같은 이런 공포의 기억들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처벌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아예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새로운 페르소나로 지금 주인공처럼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류가 겪어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코로나를 처음 겪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현재의 우리 상황을 보는 것처럼 AI를 처음 겪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답을 찾아가는 우리 인류의 역할이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 속
제3화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것.